영의 핵심 지식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쭉 한번 아는 거지만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개혁성경에 여행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자, 이런 게 이제 믿음과 행위죠. 예,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종을 어디에? 바깥 흑암 속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12번째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 자, 그런데 이 지금 달란트는 뭐냐면, 달란트, 이제 우리가 은사라고도 볼 수 있죠. 은사, 또 뭐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로 사용하죠. 우리가 재능, 뭐 은사 이런 것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뭐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은사대로 청지기 임무를 수행하는 거,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적용할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죠. 예. 이 각자에게 주신단 말이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이제 교회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외에도 또 이제 많이 있죠. 뭐 가르치는 은사. 잘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로서. 그 다음에 아주 뭐든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은사. 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이런 은사. 덕이 있는 사람 특별히 있죠. 그 다음에 구령을 잘하는 구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구령의 은사도 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잘하는 무슨 찬양이라든지 무슨 뭐 반주 이런 것의 뭐 은사, 아,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남을 잘 섬기는 은사, 아, 섬기고 위로하는 은사.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잘 전파하는 사람, 전파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달란트로 인해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구령을 잘하는데 거리 설교 잘하다든지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한다고 박해받는 사람들, 뭐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박해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은 뭐예요? 무슨 적용? 예,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교리적이 아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이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읽어봤죠? 이건 달란트의 비유인데,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것은 뭐예요? 천국을 비교한다. 천국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천국.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틀리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나라. 땅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왕국의 연계선상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천국 비유가 천국의 비유가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거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의 신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할 때는 천국의 신비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
13절 10절.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천국의 신비라고 나왔죠. 예, 천국의 신비 줄을 딱 쳐놓으세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아직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앞에 것 좀 한번 꺼주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천국의 신비에 관해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설교할 수 있다 그얘기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교회 시대 적용할 때는 이렇게 천국의 신비라는 단어를 기록하셨다 주님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여기 25장 14절로 이 30절 이것은 천국의 신비를 말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요? 천국의 신비를 말하고 있지 어떻게 않다. 그랬더니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죠. 교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적용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핵심은 뭡니까? 예, 여기 핵심은 종들이 이 종들을 다루고 있다. 종들. 자, 종이 뭐예요? 이게 청지기. 청지기죠? 거기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30절 찾아보세요. 25장 30절 여기 맨 마지막에 있죠.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 지옥에 간다. 지옥. 그렇죠. 예. 지옥에 간다. 저주를 받는다. 예. 이게 뭐예요? 저주. 지금 뭐예요?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갑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의 신비를 말하고 있지 않다.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지금 이 내용은 25장 14절로 30절의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예. 천년왕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믿음과 뭐 행위죠. 행위로 구원받는 대환란 때 행한 종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심판하는 내용이다. 그게죠. 심판하는 내용.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인 달란트 비유는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믿음과 행위로,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대환란 때는 두 가지로, 그렇죠? 믿음과 행위 때 행한 종들, 예,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의, 예, 비유다 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예, 유대인들 대환란, 대환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이 다 교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자, 여기서 제목 보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교회 시대 문화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 탈란트가 아니라 문화란 말이지. 여기에, 예, 우리 과거에 설교 때도 했고 성경 공부 때도 해본 내용인데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 종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만 나라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고 하였더라. 문화. 지금 열 명에게 열 문화를 주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죠. 예. 이 열 명의 종이 뭐예요? 10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죠. 이방인의 숫자. 이방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얘기죠. 이 문화는 뭐예요? 영국의 무게단위죠. 파운드. 영어로 하면 파운드. 탈란트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달란트가 아니라 파운드라고 얘기죠. 문화. 아, 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나라, 아, 영적인 나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얘기죠. 아, 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14절에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 알고자 합니다. 이제 한 문화를 줬는데 그 갖고 얼마나 벌었느냐 계산한다.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주님께서 한 문화밖에 안 줬는데 이걸로 제가 열심히 해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담대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오면 주님께서 착한 종아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였더라. 10 cities 10개 성읍 10개 성읍을 다스리 10개 도시를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주님이 재림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평가를 받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과 함께
1000년을 통치하는데 거기서 땅을 할당받는데 10개 도시를 할당받아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개 도시. 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시 10개도 크죠. 충청북도의 시라고는 충주시, 청주시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각 도에 하나 내지 두 개, 뭐 이렇게 만화에서 이렇게 시가 있는 거죠. 10개 시를 성읍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다섯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악한 종,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수치를 당한다. 수치 당하는 거.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을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열 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자, 악한 종은 그의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상을 잃을 뿐이죠. 뺏긴다. 자기 거 뺏긴다. 다시 보상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교가 되죠, 개략?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여기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이게 뭐예요? 천국의 비유죠. 천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용이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다. 이건 뭐 달란트죠. 달란트. 달란트의 비유. 그건 뭐예요? 유대인의 무게. 무게 단위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문화가 문화. 문화는 뭐예요? 파운드다. 파운드. 이건 뭐예요? 이방인의. 이방인의. 무게 단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건 이제 각자 능력에 능력에 따른 달란트. 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한 문화. 여기서 뭐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각자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진다 그 얘기죠. 예,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환경이 똑같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던져진다. 아, 이제 쓸모없는 종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유업을 잃어버린다. 통치할 게 없다. 그 얘기죠.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교리적으로 언제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현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거 일반 교회에서 그냥 다 같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대환란 때 이루어질 그러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현 교회 시대. 그래서 지옥은 가지 않지만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문화의 비유다. 이것은 파운드인데 이방인들, 파운드 영국, 저 영국. 자, 그래서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다. 이거는 한 문화가 주어지고 이거는 각자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렇게 각자 틀리다 그죠. 여러분 이거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가지고 교리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주로 현 교회 시대에 설교하려면 이걸 해야겠죠. 누가복음 문화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는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달란트 게임도 있고 뭐 달란트에 관한 각자 받은 달란트가 전부 틀린데 각자 능력에 따라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 하는 영적 적용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많은 진리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에 관해서 저희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희에게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으며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땅을 할당받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